네, 안녕하세요. 와이버 땡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고속버스 택배입니다. 흔히들 고택이라고 부르죠? 네, 요번 영상에서도 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샵이나 가정분양 등등 되게 다양하죠. 하지만 오늘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장소가 아닌 입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동물을 계획하건 간에 많은 분들이 고택으로 입양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용이 잘 되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일부 시각에서는 고택으로 입분양을 하는 거를 무조건 안 좋고 나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정작 이유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좀 이유가 이게 확실하지 못하고 좀 약간 두리뭉실 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고택을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만 따진다면 이거는 게임의 비유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윤리적인 문제로 좋냐 안 좋냐로 따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운송 자체만 보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왜냐면 단순히 운송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 아이를 놓치지 않고 꼭 입양을 받고 싶은데 직접 갔다 오기에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거나 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갔다 오기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입장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고택을 한다고 해서 동물을 무조건 막 다루는 사람이고 직접 간다고 해서 동물을 무조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많이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운송 자체를 문제라고 본다면 고택이 아니라 직접 갔다 오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차 타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수입 수출하는 것도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클래스가 다를 뿐 똑같은 결국 운송이니까요. 어디 한번 좀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도 다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건너온 그런 또는 그랬던 동물들의 자식이자 후손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려동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문제 삼고 싶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운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경우가 너무 다양하고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고택으로 거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착잡한 현실, 반려생활의 사각지대라고 규정하기에는 이미 반려인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때문에 고택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은 주제를 좀더 입체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무슨 고택 옹호론자처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은 뭐냐면 서로의 합의하에 알아서 잘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이 단순히 고택을 한다는 이유로 그 둘의 상황과 사정을 모르는 제3자들이 욕을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택을 왜 신중해야 되는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고택하는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서로의 합의하에 알아서 잘 거래하겠다는데 그게 왜 나빠요? 고속버스 택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동물의 상태를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입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거나 거래를 예전부터 자주 했던 샵이라면 신뢰가 가는 만큼 그냥 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이가 아니더라도 사진이나 영상 등을 교환하면서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직접 관찰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 게 사실이죠. 영상과 사진 등으로 건강함을 확인을 했으나 막상 데려와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서 며칠 못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최악의 경우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죽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한테 전화했더니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기 분양을 하는 비양심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 주로 들먹이면서 단점만을 부풀리며 논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때문에 고택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양자의 경우 조금 진상스럽더라도 정말 상태 체크를 면밀하게 최대한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분양자의 경우 뒷사고가 나는 게 싫어서라도 분양할 동물의 상태 체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택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이런 사고들의 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택을 할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의 종류, 나이,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등등으로 인해서 고택을 해도 될지 아니면 직접 갔다 와야 할지를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따지려면 그 동물 자체를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분양자의 경우 동물이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포장에 정성을 드릴 필요도 있겠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택뿐만 아니라 반려생활에서 윤리를 따지고 싶다면 곧장 따지기 전에 이게 윤리까지 들먹일 만한 문제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나는 입양할 때 고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고택을 해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지극히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물론 판단과 결과는 각자의 몫이겠지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